여행을 좋아하는 그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여행 중에 아주 크고 긴그 강을 만나자 그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이 강을 한번 타고서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 강의 흐름을 표시한 그 지도를 하나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도는요, 그 강을 이미 어떤 흐름으로 하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 조사가 되어서 만들어졌던 그런 지도였습니다. 그럼 이 지도를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그 여행에 대한 그 노하우, 뭐 지혜와 또 경험, 그 기술들 다 종합해서 그의 강을 어떻게 타고 여행을 할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배를 타고 그 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강을 타고 하루 길쯤을 좀 지나서 딱 보니까 이거는 자기와 예상과는 다르게 강의 그런 물줄기나 그 흐름이 정반대 되는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만을 의지한 이 젊은이는요, 너무나도 몹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지? 주위에는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신은 어떻게 이 강을 계속적으로 타고 내려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요, 그만 그 밑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도를 그 강물에 내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이 젊은이가 이 지도를 버렸냐면, 그동안 자기가 이 지도에 의지하였던 그런 여행, 그 일을 버리고 이제는 스스로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새롭게 지도를 만들겠노라라는 그 결심이 이 젊은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그 지도를 들고 자신의 그런 여정을 하려던 그런 인생의 길, 아니면 스스로 개척하려는 그두 가지의 인생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첫 번째로 어떤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가리키는 그 인생의 지도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인생의 여정이 야고보가 살았던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또 정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우리들 가운데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무관심해지고 전혀 알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구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요, 물건을 팔고 거래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던 그 모습은요, 바로 그 야고보가 살았던 그 1세기에 그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세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그랬고요, 천막을 만들어 팔았던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고향의 유대를 떠나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성도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보다 장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나오는 그 장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마치 그 최소의 비용으로 그 최대의 그런 효과, 최대의 이익을 그 남기는 현대의 그런 경제의 원칙을 따라서 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도시에 가서라는 분명한 체류 장소가 나와요. 그리고 1년을 머물며라는 분명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장사여라는 그런 사업의 방식도 정해지고, 이익을 보리라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계획들을 말하면서 덧붙여서 사용했던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가서 또 어디에 유하여 무엇을 장사하여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는 이 네 개의 헬라어는 바로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미래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당시에 이 장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이 세운 그런 계획대로 장사를 하면 반드시 성공하여서 큰 수확,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과는 다르게 아주 잘 발달된 유통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차에 짐을 싣거나 또는 사람이 직접 그 보짐을 메고서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나거나 또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당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서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 목숨을 걸고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런 모든 정보와 지식들을 그냥 다 모아서 철저한 계획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오늘날 못지않게 참으로 치밀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즉, 야, 좀 이제 좀 들어봐! 라는 그런 강한 톤의 명령어를 사용하면서 일종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왜 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을 이용하고 인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야고보가 화가 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하지 말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그냥 말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한다라는 사람은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와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둔 그 어리석은 그런 종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마땅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들이 가진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이 야고보가 과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는요, 현재 말하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장사꾼들이 아닌 바로 장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그런 주인 되시고 또 자신들은 그분의 종이라고 구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거나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모습이고 자식이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제약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가치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행가의 그 한국의 그 가사도 있잖아요. 유명 가사. 내 인생은 나의 것. 기억하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맞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을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바로 이 세상의 주장과 동일하게 그것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삶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삶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없는 그 삶의 계획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14절 전반부로 읽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 나름대로 최고의 그런 자본력과 최신의 그런 정보력과 최상의 그 기획력을 가지고 이 장사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장사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냥 자신들의 계획이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기 전서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벌어들일 그런 돈에 어마어마한 그 돈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돼요. 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 돈을 보면 그 빳빳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돈 침대를 한번 만들어서 그 위에 퍽떡 누워볼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돈다발을 내 머리 위로 막 우와 하면서 펼치면서 그 기쁨을 즐겨볼까 하면서 혼자 하하하 웃으면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늘날이 첨단 과학이 발달되고 뭐 기술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다 하였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은 고사하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도 1월에 시카고로 미국에 올 때 제 나름대로 아주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딱 갔더니 3년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 종교 비자를 줘서 제가 시카고에 있는 한 한인교회의 어린이 사역자로 이게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웠던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3년 동안 미국에서 지내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국 교회의 그 선진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둘째, 비자 기간 3년이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의 모교인 수원중앙교회 교육부에서 다시 사역을 하고 또한 어와나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한다. 그리고 셋째, 신앙과 재력을 가진 그런 이사들을 모집해서 이사진을 만든 다음에 한국 최고의 어린이 캠프장을 만든다. 넷째,
그래서 그 캠프장은 학기 중에는 친환경, 최고의 시설을 가진 친환경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을 만들고 방학 때는 직접 어떤 어린이 프롬 캠프를 운영하거나 많은 교회와 단체에 그 장소를 제공한다. 다섯째, 어린이 그 선교단을 구성하여서 뮤지컬과 뭐 합창을 만들었고 공연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김장한 목사님이 가는 그 세계 곳곳에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라는 계획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부모님과 딜을 해서 부모님 제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 필요한데 얼마 도와주세요 라는 그것을 철저하게 새끼 손가락 이렇게 깍지 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이런 계획은요 미국에 오자마자 6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않은 그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서 저의 인생은 참으로 다이내믹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희 손님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은요 진짜 사업선이 아주 되게 뛰어나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업을 두 개나 새로 여시면서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목사님, 그분이요 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라는 말. 우리는 이렇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없이 세우는 그 계획들은 바로 어리석은 짓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 문제의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13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개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가 아는 안개는 어떻습니까?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이 안개, 짙은 안개가 끼면요 마치 그 세상을 덮고 또 비행기나 어떤 교통수단에 대한 그 영향력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주면서 큰 위세를 떠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 안개는 아주 감쪽같이 사라져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이 안개와 같이 이렇게 왔다가 언젠가는 금방 사라질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자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가진 땅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열심히 그 밭에 농사를 지면서 어느 해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었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자신이 얻은 그 수확물을 다 넣지 못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두 배, 세 배로 더 크게 지어서 그 많은 곡식들과 자기가 가진 그런 재물들을 그 곳간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간을 탁 열어보면서 빼곡하게 채워있는 그 곡식들, 귀한 그런 재물들을 탁 보면서 아, 이제는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넉넉하게 쓸 그런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쉬면서 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그냥 혼자 하하하하 웃으면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처럼
좀 더 화려하고 풍요로워 멋질 것 같은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자신이 계획하고 정한 목적을 달성했든지 아니면 달성하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사건이, 일들이 불어닥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영원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없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악한 짓이고 문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하나님 없이 계획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악하다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과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나와야 하는 그 모습은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저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랑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 더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겸손에 대한 자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말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악한 그런 본성과 더불어 정욕을 따라 구하여 얻었던 그 결과물에 대한 자랑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자랑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허탈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자랑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일서 2장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생의 자랑과 같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랑이 있어요. 아, 저는 1만 스퀘어피트의 아주 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아이가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학교에 그런 입학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450만 달러 정도가 되는 그런 람보르기니 그 차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그 직장이라 하고는 그 애플사에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자랑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이런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런 모습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라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자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제약된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자랑을 바로 악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전반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처럼요, 우리 고백과 우리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한 일을 알고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의 기준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선은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로 옳은 것, 옳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앞에서 계속적으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강조했던 그 말씀을 보면요,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선한 것, 행해야 할 선한 것, 행해야 할 옳은 것은 바로 당시 교회 안에 있는 그 가난한 그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한 형제와 자매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한 것, 옳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것, 옳은 것.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외롭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분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교회 일찍 왔어요, 우리 교회가 2층이기 때문에 또 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좀 그분을 부축해서 같이 교회로 모시는 것, 또한 교회를 오거나 예배 후에 교회를 가시거나 또한 목장 모임을 오고 갈 때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라이드를 제공해 드리는 것,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연락하여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것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선한 것들, 여러 가지 옳은 것들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러한 선을 알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남을 기꺼이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 순간은요, 사실 그 첫 순간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과 용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그 한 걸음을 뛸 때, 그것을 시작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고 지시하시거나 어떠한 분을 섬기라고 하시거나 또한 어떤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요, 주저함 없이 그 문제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동성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느 날 그 돼지가 젖소를 보고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서 이렇게 많이 먹고 살이 찌지만 죽어서는 내 고기와 뼈를 고스란히 주인한테 바친다고. 그런데 왜 자꾸 나만 보면 돼지야 먹고 놀고 먹는 이 돼지야 하면서 왜 자꾸만 나는 놀리는 거야 하면서 이 소에게 짜증을 부렸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젖소가 이런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서 주인에게 우유도 드리고 죽어서는 고기와 뼈와 가죽을 고스란히 내드린단다. 그렇지만 너는 죽어서 더 이상 고기와 뼈가 다 필요 없을 때 그제서야 주인에게 그것을 주지 않냐. 이것이 바로 너보다 내가 주인께 더 사랑을 받는 이유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돼지와 소의 이야기를요 한번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그런 모습으로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계속해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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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미루다가 미루면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나중에 살 수 없을 그 지경에 됐을 때야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 순간을 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자기의 최선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순간이요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때이며 그런 기회인 줄 압니다. 우리는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는 그런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요 아 내일서부터 오늘 말고요 내일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아 오늘 말고요 내일부터 주님을 제가 제대로 한번 믿겠습니다 오늘 말고요 내일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요 내일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없는 그 어리석은 고백, 어리석은 삶을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계속 미루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그 때와 기회를 놓친다면 어쩌면 그 때와 기회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며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